上です。ハンダーハンダー、サンクスタケ、シュッチラジオ。안녕하세요, 장근석입니다. 아, 오늘부터 우리 직전 라디오의 드디어 첫 번째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아, 여기는 강남 어딘가라고 치고요. 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펼쳐나갈 직전 라디오의 첫 번째 예고 녹음을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동안에 제가 사실 라디오 DJ를 하고 싶다고 수없이 말했었지만 여러가지 여건상 방송사에서 라디오 DJ를 하는 것보다 제가 직접 제 스튜디오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만들게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 라디오에서는 오로지 여러분과 저 이렇게 둘만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게 가능하다는 걸 먼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언제든지 저희의 장근석의 직접 라디오를 청취하고 싶으신 분은 온라인에서 저희와 함께 한국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외국에 계신 다른 장어분들과 함께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장근석의 일본 공식 홈페이지 네, 장근석의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라디오를 보는 라디오와 함께 비디오 서비스로 영어 자막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즐거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직접 만드는 라디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의 사연 신청을 받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27 리즈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27은 어떤 의미가 있었나요? 많은 해프닝과 여러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27에 대한 기억을 보내주세요. 저와 함께 강냉이를 신나게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근석과 함께하는 직전